우리 너구들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용감한 정찰병 출자라미는 걸음마다 피우린 싸움을 벌리면서 철갑상후 기지 조종장치를 까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죽어봐라. 야야야야야! 이제 우리 주인공들 앞에는 또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가슴을 없애라! 빨리 빨리! 아니 저를... 카카! 흰적제비 박사는 죽고 기지의 조종장치는 완전히 마사졌습니다. 카카... 응? 뭐하니? 물망쳐 그놈이... 아... 뭐? 그러니 검은 쪽제비 놈들이 내 목숨 같은 기지를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냐? 아이고... 족구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그랬으니? 술다람이한테선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세기는 철갑상호 기지로 들어가겠다고 제기해 왔습니다. 다시 들어간다? 예. 그는 아직 부상 자리가 재나지 않아 동굴에서 치료받는 중입니다. 그는 검은 적재비 놈들과의 싸움에서 치명상을 입지 않았는가? 이번수놈들아! 그런데 누구가 철갑상호 기지로 들어가겠다고 한단 말인지 그는 놈들에게 노출된 몸이 아닌가. 금세기를 그곳으로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놈들에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적후에 무전을 날리시오. 어똥산으로 돌아올 것. 금세가 무대에서 너의 건강을 걱정하면서 빨리 돌아오라고 했어. 그래. 철갑상호 기지에 대해선 마음을 넣으래. 부대장 덕무, 덕무들. 이놈들... 철갑상호 기지를 내놓자 카카의 깍대기를 뺏기겠습니다. 다 거들이 난 기지를 가지고 이제는 어쩌려. 아, 이렇게 되고 만단 말인가. 괘씸한 놈들... 다른 방도는 없다. 계장이 왜 저럴까? 오늘 새벽 적재비 대장이 철갑상호 기지에서 죽었습니다. 다시 알립니다. 적재비 대장이 자총하여 죽었습니다. 대장이 자살할 수밖에 없죠. 내가 기지를 풍진 박살냈으니까요. 금공을 세운 물망치에게 보석을 상으로 준다.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대장이 죽었지. 죽여주가 됐다. 죽일 놈이야. 꽝큼한 특별보좌관 놈이지. 부도지포 연주단도 죽여. 아, 그래도 대장은 우리에게 철갑상을 기지를 넘겨준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래서 나는 공식적인 대장으로서 고문관과 함께 장례식에 가게 된다. 대장 각하의 장례식에 참가하기 위하여 적재비 부대의 망코 대장과 검은 적재비 고문관이 곧 철갑상호 기지로 온다고 합니다. 저것이 사실이라면 철갑상호 기지가 망코 놈들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꽃동산의 큰 위협으로 된다. 기지에 간 출다람이 더 위험하고. 금세가 뭘 그렇게 생각하니? 빨리 떠나자. 얘들아, 난 부대로 돌아갈 수 없구나. 이제 많고 놈들이 거기에 가면 놈들이 하추지게 되고 또 줄다람이 더 위험해. 그럼 넌 철갑상호 기지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너 죽자고 그래. 많고 놈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부대에서도 널 돌아오라고 했단 말이야. 알고 있어. 하지만
꽃동산에 닥쳐온 위험을 보고야 어떻게 가겠니? 응? 야, 넌 정말 금세가 거슬렸지야. 금세가 나도 함께 가겠어. 야하라 길이 바람 스쳐도 고향의 뜨거운 마음 그 언제나 가슴에 안고서 싸워가리라. 대장 카카, 이렇게 가시다니요. 카카의 죽음은 정말 우리에게 커다란 손실로 됩니다. 하지만 고동산을 치라고 철갑상어 기지를 넘겨준 그 공로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이놈들! 자, 누군가 봐라! 이놈들, 내가 대장 자리를 순순히 넘겨줄 줄 알았냐, 이놈들? 귀신아! 귀신이다, 귀신. 귀신이 아니고서야 감히 이런 연극을 할까? 살아계셨구만요. 이렇게 정정하실 줄은 모르고, 아, 저 검은 독재비는 글쎄. 많고, 용도 머리가 두리면 안 된다고 했어. 야, 이 미꾸라지 같은 놈이 용이 되겠다고. 야, 이놈아. 아이고, 아이고. 야! 안에 들어가 누워! 대장님, 이거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놈! 이 장례식은 내 놈의 장례식이다! 가까, 제발! 장례식이야, 고행해야 할 게 아닌가? 야, 이 늑다리야! 네 놈도 얼마 못 간다! 곧 따라오너라! 이젠 내 차례다. 검은 쪽제비.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놈. 가카, 당신의 총에 피를 묻히지 말고 이 총으로 저를 죽여주십시오. 스스로 죽음을 청한단 말이지. 가카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응? 그건 무슨 소린가? 저에게는 당장 고동산의 숨통을 여정해 특수작전안이 있습니다. 특수작전안? 예. 그리고 내가 죽으면 각하가 족제비 부대를 쉽게 들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야! 누굴 위협하자는 건가? 아? 에이! 각하, 진정하십시오. 그래, 어쩌자는 건가? 아? 각하, 이야 꽃동산을 목자는 데서는 목적이 같지 않습니까? 절 살려주시면 족제비 부대를 넘겨주고 그 특수작전안을 바치겠습니다. 역시 쓸모가 있는 놈이야. 좋다. 너에 대한 처리는 두고 보자. 대장 각하! 응? 특별 보좌관이? 이렇게 살아있는 대장님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난 네가 죽은 줄 알았지. 운수를 앞에 두고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각하. 그런데 두드지퍼 윤 대장이 왜 보이지 않습니까? 저놈들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네. 예? 저놈을 당장... 됐네, 됐어. 지금 급한 건 철갑상어 기지를 살려내고 무력을 총동원하여 꽃동산을 치는 거다. 여기에 우리 운명이 달려있다. 알겠습니다. 금세가
도와줄 테라마. 그러니 고문 적재비 놈이 살아났다는 거지? 응. 이제부터 싸움이 도리워질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끝까지 놈들의 음모를 짓부셔버리자. 족제비들, 잘들 있었나? 나는 예나 다름없는 너희들의 대장으로서 이제부터 꽃동산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할 결심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여기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 알았습니다. 족제비 대장놈은 지금 고문 족제비 특수 작전들을 가지고 꽃동산 총공격안을 만들고 있다. 그 작전안이 과연 어떤 것일까? 그 놈의 속심을 드러내자면 특수작전도와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작전도가 있어야 한다. 옳지, 무르리를 부대에 보내어 도움을 받자. 이렇게 좋은 부대를 틀어잡은 적재비 대장놈은 지금 고문적재비놈으로부터 특수작전도까지 넘겨받고 전체 부대를 전투태세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족제비 대장놈이 드디어 칼을 빼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금세기는 대장놈의 총공격 작전 계획을 알아내기 위한 이런 안을 제기해봤습니다. 곧 금세기에게 연락을 보내시오. 박물꼬다. 놈들의 총공격 작전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동무들의 제기를 적극 지지한다. 무러리에게 필요한 자료를 보낸다. 은하수. 카카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쓸모가 있으니까. 그래서 부대도 특수작전대도 섬겼나요? 야, 이놈아! 신경을 건드리지 마라! 꽃동산 놈들이 팔팔 살아날 줄 이게 도대체 누구 세상이야? 그야 꽃동산 세상이죠! 아유! 야!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다! 그놈들을 물어 매치해야 한다! 기어이! 대장놈이 검은 쪽집의 특수작전도에 기초하여 총공격안을 세우는 것만큼 그 특수작전도를 눌러버려야 한다. 그래야 대장놈과 직접 맞설 수 있다. 제가 작성한 공격안입니다. 어? 특별보좌관이 이런 생각을 다... 저야 각하의 보좌관이 아닙니까? 참 묘한 일이로 작전 안에서도 서로 또 맞서다니. 과연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 검은 쪽제비? 아니면 특별보좌관? 그렇지. 부족수를 맞세워서 이기는 쪽과 작전 토의를 하자. 특별보좌관의 솜씨도 괜찮군. 쯤이야. 자, 이젠 컴퓨터 장기 놀이나 하자고. 차라리 전쟁 놀이를 하는 게 더 재밌지 않을까요? 응? 특별보좌관은 역시 싸움꾼이야. 대장이 우릴 또 보자는 게 아닐까? 검은 쪽제비는 검은 편, 특별보좌관은 흰 편을 하자고. 전쟁 놀이는 자네들이 제출한 작전 안대로 하게. 승패를 갈라보세. 아니, 그럼 고놈도 작전을... 그러니 내가 던진 낚시를 물었단 말이지. 자, 손을 잡으라고. 결투를 해보자. 본때를 보여줘야지. 이 놈, 날 밀어내고 대장에게 붙어서 작전 비밀을 뽑아내자고. 네 놈이 아무리 바라게도 우리 꽃동산을 이기지 못한다. 내 기어이 네 놈을... 네 놈의 작전 아니라는 게 그런 것이었구나. 이걸 어떻게 한다? 야, 땀 났구나. 수가 모자라는구나. 승리를 축하하네. 자. 감사합니다. 카카.
필보좌관입니다. 오늘 밤 함께 최종 작전 토의를 해야겠다. 알겠습니다. 야, 이제 됐구나. 응? 검은 쪽제비? 무슨 일인가? 카카, 특별보좌관과 작전 토의를 하시렵니까?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한다면 비밀이 새나가지 않게 없애버려야 합니다. 흥, 건방진 수작 마라! 왜? 뭐저리 같은 놈? 카카, 뭐라고 합니까? 대장이 그렇게 나오면 마지막 방도는 특별보좌관 놈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야, 물망쳐! 이제 당장... 예... 걱정 마십시오. 외계파리,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괘씸한 놈, 감히 날 보고 심중하라고? 가만, 그러나 비밀을 지키라는 말이 틀린 데는 없지 않는가? 지금 특별보좌관의 두뇌는 필요하지만 비밀은 담보할 수 없다. 꽃동산을 먹자면 필요할 땐 써먹더라도 그 다음은 무자비하게 짓게 한다. 가만! 응? 독사부대? 들어가라! 작전 토의를 앞두고 독사부대는 문 왜 부를까? 가까이 오라. 오늘 밤 작전 토의가 끝나면 특별보좌관을 호위에 가다가 조용히 없애버리라! 예? 이 일을 어쩜 미쳤단 말인가? 아니! 특별보좌관을 빨리 데려오라! 알았습니다! 금세가! 어? 네가 어떡해? 금세가 빨리 피해! 어서! 작전 토의를 앞두고 그게 무슨 소리야? 야, 글쎄! 빨리 피하라는데! 어서! 안 돼! 너 정말 이러겠어! 줄다라마 진정해. 네. 놈들이 작전 토의를 꺼내고 날 죽인다는 거지? 어? 내가 그걸 어떻게? 네 얼굴에 다 씌어 있어. 조쿠에서 한두에 싸웠다고 그걸 모르겠니? 그럼 기어이 가겠다는 거야? 응? 응, 가야 해. 우리가 대장놈의 작전안을 알아내자고 얼마나 애써왔니? 드디어 그 시각이 왔는데 죽음이 무섭다고 물러서겠니? 응? 금세가! 줄다라마. 이런 때일수록 우리 용감하게 맞받아 나가 놈들의 음모를 짓부시자. 그래. 가요란 싸움길 홍난하여도 정다운 고향미하여 원수의 서구를 찾아서 가는 우리는 꼬마 정찰들. 사나운 빗바람 앞을 막아도 슬기와 영맹 떨치며 손빛빛 원수를 복수하리라. 기어이 복수하리라. 이 작전도를 완성하는데 특별보좌관이 큰 기여를 했다. 자, 이제는 그만하자고. 알았습니다. 이 차를 타고 내 별장에 가서 푹 쉬도록 하라. 고맙습니다. 가자. 기쁨도 시련도 함께 나누며 가난한 원수 부시고 승리의 그날에 다시 만나리. 우리 다시 만나리. 간다. 차가 갑자기 발동이 멎어서 수리를 할 동안 산보나 하시지 않겠습니까? 예! 아, 죽인다!
나수, 나 방울꽃, 나 방울꽃. 작전 내용은 이상과 같다. 야, 별보자가 놈이 온다. 빨리 빨리.